여기 보고 여기 보고. 성남을 달려 산악엑스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방의 재창조, 한방 바이오산업부 진화하게 된 제천에서 펼쳐지는 중지같이 금융입니다. 제천 학달 화요제 오는 9월 8일 금요일 오후 7시 제천 인병광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화요제는 치열한 예선을 뚫고 본선에 진출한 참가자 10팀의 열띤 경연 무대와 현초 박상창, 장윤수, 공유, 이진아의 참가원 김호준입니다.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참가원 55번 김경준입니다. 네, 청춘이라고 해서 제천에 들어있는 지난 11일 제천 학달과제 9월 8일 인병광장에 오셔서 제천과의 지금 성대원 무대를 지내세요. 안녕하세요. 참가원 15번 김경준입니다. 청춘별의 도시 제천에 들어있는 제22회 제천 학달과제 9월 8일 인병광장에 오셔서 제천과의 성대원 무대를 지내세요. 화이팅! 참가번호 5번 김희재입니다. 한방의 도시, 유경의 도시, 제천에서 열리는 제21회 박달과제 화이팅! 2017년 제천 국제 한방 최은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참가번호 22번 최은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한방 자연친구로 출발 자연친구시 충청북도 제천에서 2017 제천 국제한방 바이오산업시대가 펼쳐집니다. 수많은 다양한 참여자들과 함께 끝나게 해주시고 현대인의 도전을 안내해주시고 한방 네. 박수를 이따가 받아보는 처음입니다. 한방 네. 아니 이게 뭐예요. 오늘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박수 보내게 되면 좀 많이 긴장하거든요.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오늘 진행을 맡은 여러분 조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좋아요. 자 이제 곧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좀 많이 보내주시고 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인기가 쓰이고 오는 거 알죠?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만나는 게 대한민국 가수 중에 아무래도 2분 정도 만난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큰 힘일 겁니다. 어떤 가수인지 아세요? 바로 오늘 제가 노래를 부릅니다. 가수로 오늘 제가 그 초대 가수로 중간에 무심한다는 걸 부르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메인 가수입니다. 제가 저는 조상도 없으니까 막 집어서 가져가도 돼요. 그렇죠? 자 이제 곧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무한가치 어디 가수 노래로 자유친구시 충북 제천에서 시간이 좀 남으니까 제 노래들이 한번 불러드릴까요? 그리고 놀는 거에 제 노래들이 일단 라이브를 할 건데 저 한번 해볼게요. 미리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음악 주세요. 박수! 박수! 대한민국 어머니를 위해서 오니까 그럼 저는 자신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어머니를 위해 불러드리는 노래 무심한 가요!
기다리시는 동안에 좀 적절한 것 같아서 제가 노래 불러드렸어요. 오늘 10명의 참가자 21회째입니다. 따로 없어요. 기분이 많이 긴장하니까 좀 박수 많이 쳐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저랑 진행하는 우리 뮤직파이어의 강소리. 제 3회 박달관이 대상을 받은 친구예요. 너 그때 뭔 노래를 대상 받았지? 저 찰랑찰랑 불렀습니다. 찰랑찰랑 시작! 찰랑찰랑 내려내. 얘가 3회 대상 받으네. 그러니까 나이가 대충 몇 살인지 나오죠? 아주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넘어가죠. 저랑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뭐 노래는 아니야? 단둘이 한번 해. 단둘이가 음악 준비돼 있어? 맞아. 자 그리고 울고 없는 박달자를 참가자들 전부 다 같이 부르는 거 알죠? 그거 한번 우리 한번 단단히 되겠습니까? 박달가 중에 울고 없는 박달자 한번 참가자 10명과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가 돼서 부르는 건데 한번 우리 하나가 돼서 한번 좀 불러봅시다. 자. 아직 안 됐어? 응. 이제 준비되면 한번 해봅시다. 천둥산 박달재. 자, 여러분들은 오늘 무심한 달력만 기억하면 됩니다. 제 노래로. 천둥산. 맞지? 천둥산이라고 있는데요. 우리 이금규 시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시장님 있습니다. 아, 사랑해요, 시장님. 우유 빛깔 시장님. 이금규. 왜 이렇게 하냐면, 한방 바이오 축제했기 때문에 그때는 MC 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시장님한테 잘 보여야 보고 행사 선배가 오지. 이렇게 먹고 살고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대장님? 울고 있는 박달재를 다 같이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볼게요. 알았죠? 예, 예쁘죠, 강선이? 스스로는 여기 다 이뻐요. 나도 할 거예요. 우리 아래도 여기 눈 스스로. 얘 진짜 많이 이쁘겠어, 너. 그죠.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한번 봐. 자, 준비되셨죠? 자, 자! 다 같이 불러보세요. 천둥산. 오, 너무 이쁘다. 다 스시했어, 다 스시했어.
모든 사람들의 경고음으로 제철을 전국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고 한여벌 선생님이 작곡하신 울고없는 가요제입니다. 올해에도 수준 높고 수행 있는 참가자들과 또 전통가요를 대표하는 가수들의 축하 운영으로 흥겨운 무대가 기대됩니다. 2시간 동안 펼쳐질 전...